I'm your teacher, Alicia. It's good to see you all. 안녕하세요, 텐스토리 친구들. 엘리샤 선생님이에요. I have a very interesting book today. Are you ready? 오늘 선생님이 아주 재미있는 책 가지고 왔는데요. 준비됐나요? Let's go! Wow, look at that! There's so many girls. They look so same. 와, 다 똑같이 생긴 친구들이 여기 몇 명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The girl's name is Jenny. 이 소녀의 이름은 제니래요. Jenny Too Many. That's the title of the book. 오늘 읽을 책 제목은 Jenny Too Many예요. 오, 제니라는 친구가 이렇게 바글바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가볼까요? Let's read on. Oh, yellow school bus. 우리나라는 별로 스쿨버스를 많이 타지 않지요. 학교에 갈 때 우리 걸어서 가지요. 미국은 땅이 넓어가지고 이 yellow school bus, 이렇게 노란색 스쿨버스를 많이 타고 다닌대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Jenny Yellowberry has had enough of people. Jenny Yellowberry, that's her name. 이 친구의 이름은 Jenny Yellowberry예요. Jenny Yellowberry는 사람들이 정말 싫대요. Has had enough. Had enough 하는 소리는 나 충분해. 나 충분히 가졌어. 이런 말이니까 좀 짜증나고 너무 뭐가 싫을 때 그럴 때 써요. Everyone annoys her. Annoy 하면 사람들이 자꾸 괴롭히고 짜증나게 만드는 그런 상태를 얘기해요. So everyone annoys her. 모든 사람들이 제니를 짜증나게 한대요. Why can't they be more like her? 자, 왜 모든 사람들이 나처럼, 그녀처럼, 그러니까 제니가 생각하는 거야. 왜 나처럼 사람들이 다 되지 않고 왜 나를 이렇게 모두 짜증나게 하지? 이렇게 생각하네요. 오, 제니가 왜 그럴까요? 한번 볼게요. 제니가 친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친구들이 아니라 They're her brothers. 아, 남자 형제들이 아주 많은 거네요. 한번 볼게요. Jenny has four brothers. 아, 네 명의 남자 형제들이 있네요. Kenny, Danny, Lenny, and another Kenny. 오, 이름이 다 비슷하네요. 니자 돌림인가요? 자, Kenny라는 친구, Danny, Lenny, 그리고 또 다른 Kenny. 오, 케니가 이 집에는 두 명이네요. 우리나라는 같은 이름을 잘 쓰지 않는데 미국은 가끔 한 집에 같은 이름을 가지기도 해요. 근데 조금 이렇게 알아보려고 누가 진짜 다른 케니인지 알아보려고 뒤에다가 뭐 주니어, 좀 어린 케니 이런 식으로 붙여주기도 해요. 자, 그래서 케니가 두 명이네요. They are all annoying. 이 친구들, 이 남자 형제들 모두가 또 제니를 짜증나게 한대요. 성가시게 한대요. 왜 그럴까요? Let's go to next page. 여기가 어딜까요? 학교예요. 미국 학교는 이런 식으로 현관이 생겼네요. Jenny's school has over a million students. 아, 학생이 a million 하면 100만이에요. 100만 명이 넘는 학생들이 있대요. 정말 큰 학교인가요? Well, maybe not that many. 아마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어. 아, 제니가 생각하기에 그렇게 많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But whatever the number is. 자, 숫자가 어떻든지 간에 100만 명이든 100명이든지 간에 they are all annoying. 이 다른 이 학생들, 다른 친구들도 다 성가시게 한대요, 제니를. 오, 제니가 왜 이렇게 생각하는 걸까요? 아, 스쿨버스 타고 친구들이 모두 몰려들고 있어요. To make matters worse. 자, 이 문제는 이 문제가 점점 더 나빠지게. 자, worse 하면 우리 bad라는 말 알죠? Bad는 나쁜이에요. Worse 하면 더 나쁜이에요.
그러면 더 나쁘게, 이 문제를 더 나쁘게 했다라는 얘기는 우리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설상가상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엎친데 덮친 격 이런 말 들어본 적 있나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더 어렵게, 뭐야 왜 이렇게 엎친데 덮친 것처럼 Her brothers go to the same school. 아까 우리 제니를 귀찮게 했던 그 남자 형제들이 모두 같은 학교를 다니고 있대요. So they get to annoy her there and at home. 그러니까 at home, 집에서만이 아니라 제니를 there 하면 여기 school을 얘기하겠죠. 학교에서도 귀찮게 한다는 얘기네요. 이번엔 제니가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어요. It must be her birthday. 생일인가요? The only thing not unknowing about today. 오늘 한 가지에 제니를 짜증나게 하지 않는 일이 있대요. 그게 뭘까요? Is that it's Jenny's birthday. 선생님 말이 맞았네요. 오늘 제니의 생일이에요. Happy birthday, Jenny. She blows out the candles on her cake. She blows 하면 하고 부는 거야. Blow out 하면 불어서 훅 끄는 거예요. The candles 하면 촛불이죠. 우리 케이크에는 촛불을 꽂죠. 자, 촛불 위에 있는 케이크 위에 있는 촛불을 후 불어서 꺼요. And makes a wish. 그리고 소원을 빌어요. 우리도 그렇게 하지요. 우리 케이크 생일 케이크에다가 촛불을 꽂고 후 불면서 소원을 빌면 그 소원이 이루어진대요. 이게 뭔가요? Jenny got a present, birthday present. 생일 선물을 받았네요. Her wish comes true. 아까 소원을 빌었잖아요. 그 소원이 이루어졌대요. Wish comes true 하면 소원이 이루어졌어요. And she gets her very own sister constructor version 1.0. 자, 보세요. 이 선물은 과연 뭘까요? 이 선물은 sister constructor version 1.0래요. 이게 뭐냐면 sister 하면 여자 형제인데 여자 형제를 constructor 제조하는 거야. 만들 수 있는 기계인 거예요. 여자 형제 만드는 기계를 선물로 받았어요. Version 1.0라는 거는 어떤 기계를 만들 때 이게 처음에 만든 기계가 Version 1.0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만들어진 버전이다라는 의미가 되고요. 두 번째 조금 고쳐서 이제 기계가 새로 나오면 2.0가 되겠죠. 그런 식으로 붙여나가는 거예요. She plucks out one of her hairs. 자, pluck out 하면 뽑는 거예요. One of her hairs. 자, 머리에서 하나를 탁 뽑았대요. Puts it in the machine. 그 아까 얘기한 constructor. 그 여자 형제 제조기에다가 팍 넣은 거죠. And then, 그러자, What could happen?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I can't wait. 기다릴 수 없네요. 빨리 가요. 와우, look at that. Something is happening. 뭔가가 일어나고 있어요. Presto. 자, presto 하면 우리 보통 마술할 때 수리수리 마술이 얍 하잖아요. 그런 의미로 쓰여요. Presto, 짠 하면서 Jenny 2 pops out. Jenny 2 하면 제니가 지금 하나 있었죠. 한 명 있잖아요. 그 친구 말고 제니, 두 번째 제니가 팝 하고 튀어나왔대요. And she's exactly like the first Jenny. 자, first Jenny 하면 원래 있던 제니, 그러니까 original. 진짜로 원래 진짜 제니가 되겠죠. 첫 번째 제니는 진짜 제니. 그런데 Jenny 2, 두 번째 제니가 그 기계에서 튀어나왔다는 거예요. That means she's not unknowing. 아까 제니가 맨 처음에 뭐라고 했어요? 사람들이 모두 나 같으면 이렇게 unknowing 하지 않을 텐데 이런 얘기 했었죠. 그러니까 이 제니2가 나왔다는 얘기는
She's not annoying. 나를 짜증나게 하지 않을 거야. 나를 성가시게 하지 않을 거야. 이런 말이네요. 우리 친구들이랑 또, 아, 친구들이 아니고 형제들이랑 또 모여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자, Jenny 1 and Jenny 2 play tricks on their brothers. 자, Jenny 1하고 Jenny 2가 같이 그 남자 형제들한테 장난을 친대요. Play tricks 하면 장난치는 거예요. All four of them fall for it. 자, 네 명 모두, 네 명 남자 형제 모두 fall for it 하면은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제니 1하고 제니 2가 having fun, 재미있게 놀고 있네요. 어? 제니 1 and 2가 같이 학교에 갔나 봐요. Jenny 1 is bored in class. 아, 학교 수업에서, in class, 학교 수업에서 Jenny 1이 bored 하면 지루하대요. 음?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So when she goes to the washroom, 자, washroom 하면 wash 하면 씻다, room 하면 방이죠. 어디일 것 같아요? That's correct. 화장실이에요. 자, 우리 화장실에서 씻으니까 washroom is 화장실이에요. Jenny 2 gets to take her place. 자, Jenny 1이 화장실에 간 사이에 Jenny 2가 take her place 하면 그 자리를 대신했다 이런 말이에요. Jenny 2가 대신 수업에 들어간 거예요. Jenny 1 plays in the sun. 그럼 Jenny 1은 뭐 할까요? Play. 놀고 있네요. 어디에서? In the sun. 햇살 좋은 운동장에서 놀고 있네요. 햇살 아래서 놀고 있어요. 둘이서 또 무슨 말을 하고 있는데요. 기계 앞에 서서, constructor 앞에 서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자, 한번 볼게요. We should have another sister. 우리 또 다른 제니가 필요해. 우리 another sister, 다른 여자 형제가 필요해 하는 거 보니까 제니를 또 만들려나 봐요. Says Jenny 2. 제니 2가 말했어요. So she can sit in class instead. 아, 제니 2도 class must be boring. 클래스가 조금 지루했나 봐요. So, 그러니까 she can sit, 앉을 수 있어. In class, 수업 중에 instead, 대신에. 그러니까 제니 2 대신에 앉을 그 sister, 다른 another Jenny를 만들고 싶었나 봐요. Jenny 2 plucks out, 아까 얘기한 것처럼 뽑아서 one of her hairs, 머리카락 하나를 puts it in the sister constructor. 자, 다시 한번 그 기계에 넣었어요. And what's gonna happen? Presto!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짠! 하고 Jenny 3 pops out. Jenny 3. 세 번째 제니가 튀어나왔어요. And she's exactly like Jenny 1 and Jenny 2. 어때요? Jenny 1하고 Jenny 2하고 Jenny 3 모두 똑같이 생겼네요. Exactly 하면 정확히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똑같다는 얘기죠. The three of them play skip rope. 아, skip rope 하면 뭘까요? 우리 rope 하면 줄인데요. 줄을 skip, 넘는 거예요. 그러면 줄넘기가 되겠죠? 맞아요. 줄넘기를 같이 세 명이서 하고 있네요. 정말 재미있게 줄넘기를 하고 있는데요. We should play a game in teams. 자, team 하면 한 명이서 하는 게임이 아니죠. 혼자가 아니라 여러 명이 같이 하는 게임을 in team, 팀을 짜서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벌써 세 명이 모였으니까 우리 팀으로 게임을 해야 돼 이런 얘기를 하네요. Says Jenny 3, Jenny 3가 얘기했어요. We'll need one more Jenny. 우리 한 명 더, one more, 한 명 더 제니가 필요해.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일까요? Says Jenny 2. Jenny 2가 이번에 얘기했어요. 이유는 so another hair gets plucked. 자, 또 다른 another hair가 다른 머리카락이 뽑혔어요. And 그리고
Presto! How many Jennies are there? 몇 명의 제니가 보이나요, 여러분? 1, 2, 3, 4. 네 명. Jenny 4 comes out, right? Jenny 4가 나왔나 봐요. Let's read on. Jenny 4 pops out. Jenny 4가 pop out. 뿅 나타났어요. Let's play against our brothers, she said. 자, 제니 4가 나오자마자 뭐라고 했어요? Let's play against our brothers. 자, brothers 아까 네 명이었죠. 우리 남자 형제들, 우리 걔네들하고 같이 경기하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Play against 하면 뭐뭐 대 경기 노는 거니까 우리 경기하자는 얘기예요. 게임하자는 얘기예요. 무슨 게임을 했는지 한번 볼까요? 아하! It must be a basketball. 자, 농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Jenny 1, 2, 3, and 4 play basketball with Kenny, Danny, Lenny, and the other Kenny. 맞네요. Jenny 1, 2, 3, 4가 뭘 하고 있어요? Play basketball. 농구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 스포츠에는 play, 우리 놀다 라는 뜻의 play를 많이 붙여줘요. 그러니까 basketball, 농구를 play 하면 농구를 하다 이런 의미예요. 농구를 노는 게 아니라 농구를 하다 할 때 play basketball 이렇게 쓰고요. 우리 남자 형제들 아까 Kenny, Danny, Lenny and the other Kenny 이렇게 네 명이서 같이 농구 게임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In teams. 자, 팀을 짜서 하고 있죠. We need a referee. 자, 우리 이렇게 농구 게임을 할 때는 누가 필요할까요? Referee 하면 심판이에요. 심판이 필요해 라고 says the first Kenny. Kenny, 우리 Kenny가 두 명이니까 first Kenny 하면 첫 번째 Kenny, 좀 더 나이가 많은 Kenny겠죠? Kenny가 말했어요. So,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Presto! 짠! 하고 Out pops Jenny 5. Oh my god! 세상에! Jenny 5, 다섯 번째 제니가 팝! 나왔어요. We can be our referee. 우리의 심판이 될 수 있어. Says Jenny 3. 아까 Jenny 3가 심판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Why me? Says Jenny 5. 근데 왜 내가? 라고 Jenny 5가 그러네요. Jenny 5는 심판이 하고 싶지 않은가 봐요. 그래서 Jenny 5가 지금 뭘 하고 있을까요? And so Jenny 5 makes Jenny 6. 어? 아까 Jenny 5가 I don't want to be a referee. Referee 심판하고 싶지 않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Jenny 5가 이번엔 makes Jenny 6. Jenny 6를 또 make, 만들었대요. 아까 그 기계로. Then another Jenny is made for homework, and another for laundry, and another to eat broccoli. Oh my god. 세상에. 어떻게 됐어요? Then, 그러고 나서 다른 Jenny, another Jenny가 is made 하면 만들어진 거예요. 만들어졌어요. 뭐를 위해서? Homework. For homework. 숙제할 수 있는, 숙제를 위한 제니가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for laundry. 빨래하는 제니가 또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to eat broccoli. 우리 브로콜리 친구들 좋아하나요? 브로콜리를 먹는, 전담할 수 있는 제니가 또 만들어졌다네요. 와! 제니의 표정이 어때요? 선생님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Oh my god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Soon, 곧 There are more Jennies than any Jenny can count. 자, count 하면 숫자를 세는 거예요. 제니가 너무너무 많아져서 곧 셀 수 없는 제니가 만들어졌어요. We should make a Jenny for counting. 자, 그래서 우리 또 다른 제니가 필요해. 어떤 제니? For counting. 우리 세는 제니가 필요해. Says Jenny 209.
제니, 209. 무슨 말일까요? 209. 209번째 제니가 말을 했대요. 벌써 몇 명이 만들어진 건가요? 209명. Oh my god, look at that. They're all Jennies. 모두 다 제니들이에요. I don't want to eat broccoli, says Jenny 87. 87이죠. 87번 제니가 나 브로콜리 먹기 싫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You can make me eat it. 너 이거 나 먹게 만들 수 없어. 그러니까 날 강제로 먹게 할 수 없어. 이런 말이겠죠. Says Jenny 503. 503번 제니가 또 그렇게 얘기했어요. Jenny 1 is having no fun. 아까는 제니가 많았으면 좋겠다 했는데 제니 1, 그러니까 first 제니, 가장 첫 번째 그 제니가 재미가 없어졌대요. No fun. 그래서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네요. 제니가 뭐라고 했을까요? I think I like people better when they weren't all me. 모두 다 나였을 때보다 지금 다른 사람들이 있었던 게 난 더 좋아. 지금 다 똑같으니까 아까 뭐라고 했어요? No fun, 재미없어 이렇게 얘기했죠. Says Jenny Wan, Jenny Wan이 말했어요. I'm not getting all of them a birthday present, says Jenny 2. Jenny 2는 또 뭐라고 얘기했어요? I'm not getting 하면 나 이거 모두 챙겨주지 않을 거야. 모두 주지 않을 거야. 모든 제니한테 birthday present. 아까 500명도 넘었는데 그 제니들이 오늘 모두 어떤 날이에요? 생일이잖아요. 그 모든 제니에게 선물 주지 않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네요. 자, 이 제니는 제니 1일 것 같아요. 제니 1이 결심한 것처럼 얘기하고 있네요. That's it, says Jenny 1. 자, 이게 다야. 이제 바로 그거야. 하고 Jenny 1이 말했어요. I have a plan. 나 계획이 있어. Plan 하면 계획이에요. Let's all make birthday cakes for each other. 자, 우리 모두를 위해서. 다 만들자. Let's all make. 우리 모두 만들자. 뭐를? Cake. Birthday cake이죠. 우리 생일 케이크 모두 만들자. For each other. 우리 모두 서로서로를 위해서 생일 케이크를 만들자! 이런 좋은 계획이 있대요. 무슨 계획일까요? 볼스의 케이크를 들고 눈을 감고 있네요.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요? So, every Jenny makes cake after cake. 자, 케이크 다음에 케이크. 무슨 말일까? 케이크를 계속해서 만들었다는 얘기겠죠. Each with candles on top. 자, 맨 위에 캔들, 촛불과 함께. 그러니까 촛불을 불 수 있는 케이크를 계속 만들었다는 얘기네요. They all blow out their candles. 자, 그들의 촛불을 모두 blow out, 불어서 껐대요. Making the same wish. 자, 같은 wish, 소원을 빌면서. 무슨 소원이었을까요? 한번 볼까요? Something is happening.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요? We wish there was only one Jenny. We wish. 우리는 원해요. 뭐를? There is only one Jenny. 제니가 한 명만 있기를 원해요. They all cry out at once. At once. 한 번에. 동시에. 이런 얘기예요. 동시에 모두 cry out 하면 cry 하면 우는 거죠. 자, cry out 우는 게 아니라 cry out 하면 외치다 이런 뜻이에요. 아 하고 말한 거예요. 크게. 우리 한 명만 있었으면 좋겠어 라고 외쳤어요. Presto! 짠!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All of the Jennies combine back into one Jenny. Combine 하면 합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All of the Jenny 하면
모든 제니들, 아까 그 수백 명이 있던 그 제니들이 모두 다 합쳐졌어요. Back into one Jenny. 하나로 짠! 합쳐졌대요. 와, 그래서 우리 제니가 어디 있을까요? 다른 제니들이 보이지 않고요. Jenny goes to play with her brothers and her school friends. 자, brothers, 아까 그 네 명의 그 남자 형제들과 her school friends, 학교 친구들과 함께 go to play 하면 놀러 갔어요. 어디를 놀러 갔을까요? 수영장인 것 같네요. Swimming pool. She has lots of fun. Fun. 아, 너무 재밌어. 아주 재밌게 지냈대요. She loves being Jenny. 자, Jenny. 그녀는 제니임을 loves. 좋아한대요. 그러니까 나는 제니라서 행복해. 이런 거죠. And is happy. She's the only one. 또 행복해요. 뭐 때문에? 내가 only one. 내가 오직 하나라는 거. 제니가 하나밖에 없어서 행복하대요. 여러분, 오늘 책 재미있었나요? 여러분도 가끔 하기 싫은 일이 있을 때 또 다른 내가 있어서 일을 좀 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해본 적 있나요? 만약에 이렇게 내가 많아진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나요? 오늘 정말 interesting book, 아주 흥미있는 책이었어요. 선생님 다음에도 또 이런 재미있는 책 가지고 올게요. Until then, see you next time. Bye bye.